네, 직장암 렉탈 캔서의 치료와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료 성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셔서, 자, 보통 직장암을 이제 절제술을 하게 되면, 자, 평균 재발 시기는 보통 이제 2년 안에 이제 대부분의 재발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2년을 무탈하게 잘 보내셨다면, 이제 한 80%는 넘겼고, 이제 나머지 20%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나머지는 3에서 5년 사이겠죠. 나머지 10%는 여기서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5년도 버티게 되면, 잘 무탈하게 보내면, 거의 재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은, 그쵸, 0%라고 하긴 힘들고, 거의 재발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보통 5년 생존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통 재발률은 이렇게 20에서 50 정도로 보는데, 또 병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그쵸, 합쳐서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치료 방법, 수술 치료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마일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배사적 절제술, 더 폭헤엄 절제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 폭헤엄이기 때문에 앱도미노페리니얼, 폭헤엄 절제술, APR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부를 절개해서 요쪽, 그러니까 약간 그 정량의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AV를 기준으로 해서 안할 벌지라고 하거든요. 안할 벌지가 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쵸. 여기가 이제 안할 벌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6cm를 넘냐 안 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쵸, 상방 6cm 미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진 않고 6cm 안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 마일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은 일단은 안전하게 이 주변을 다 자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문을 주변으로 해서도 굉장히 이제 6, 아까 안할벌지, 그쵸, 6cm 이내기 때문에 항문으로도 그 뭔가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다 잘라줍니다. 항문까지도 다 잘라주는 술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항문 쪽으로도 접근을 하고, 복부를 절개해서 이쪽으로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큼 자르게 되는데, 항문까지 다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QOL이라고 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죠. 삶의 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 항문이 제거되느냐가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살아남은 이장 부위는 이렇게, 그쵸? 나머지 다 제거됐죠, 여기. 그래서 이 부위는, 그쵸, 변주머니를 만들어서 콜로스토미를 만듭니다. 콜로스토미. 아시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안할벌지라고 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6cm 미만, 그러니까 가깝게 위치한다. 그래서 항문이 제거돼서, 좀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남은 부분은, 그쵸, 어쨌든 변이 나와야 되니까, 변주머니를 만든다, 콜로스토미를 만든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인디케이션이 항문형 상반 6cm 이상, 그러니까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항문에 비해서, 그러니까 항문 조인근에 비해서 좀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할 벌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항문으로도 좀 멀어지니까, 아, 항문을 보존할 수 있겠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랑 다르게 항문이 보존된다는 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부위랑, 그쵸, 여기 이렇게 남겠죠. 그럼 이거는 두 개를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주면 되겠죠.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는 게 붙여준다, 문합해준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쵸, 우리가 결과적으로 남은 부위끼리 합쳐질 수 있고, 항문이 보존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쵸, 굉장히, 환자가 살아가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인디케이션은, 그쵸, 항문이랑 조금 머니까 항문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요새는 항문형 상반 6cm 미만 있죠? 미만이더라도, 요새는 이런, 그쵸, ALAR, low anterior resection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게 소개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쵸?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와미 AV 라인 아날벌지 상방 6cm 이내에 있더라도 요거를 할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턱대고 이 위치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그쵸? 그 위치뿐만 아니라 변기, 측면 정도 분화도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할 순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위치에 따라서 그쵸? 아날벌지 위치로 생각해 줄수 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근접하더라도 그쵸? 여러모로 이게 편하겠죠. 환자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희 전방 절제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국소 절제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접근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항문을 그쵸? 항문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쏙이 그쵸? 이렇게 그 직장에 붙어 있으면 요거를 딱 절제해서 요것만 뜯어내서 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술기인데,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미세한 작업이니까요. 자, 이런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되는데, 일단은,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제 직장 안 루멘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저 바깥에 어떤 림프절이 있으면, 림프절에 침륜 같은 게 있으면 전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항문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라든지 어떤 혈관 전이가 있으면 그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요걸 술기를 실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커서도 안 되고 그 주변에 이제 그쵸 전체 둘레를 다 침범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보이시죠? 림프절을 제거할 수 없다 보니까 재발률이 높다. 그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혈관이나 림프관 침륜이 없어야 된다는 중요한 점이 있고 분화도도 괜찮아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는 안 돼서 한 T2까지 정도. 제가 이제 그 스테이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초음파나 MRI에서 그쵸? 노달 디지즈 이런 증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항문연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일단 항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너무 멀면은 그쵸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가까워야 되고 죄송해요. 그다음에 직장벽 둘레 40% 미만으로 침범을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크기도 크면 안 되고요. 잘 움직여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기억해 주시는 게더 좋겠죠. 그쵸? 근데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다 만족하고 요걸 시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APR, 목해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마일즈 오퍼레이션 있죠. 그거랑 비슷한 성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반 6cm 미만이니까요. 나머지들이 다 만족이 된다면 차라리 성적이 비슷하다면 이걸 하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그럼 방사선이랑 케모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 방사선은 수술 전에 하는 게좀더 수술 후에 하는 것보다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쵸 수술 전 프리오발티를 하면 직장 안 변기에서 국소 재발률도 감소되고 무병 생존 기간도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는 수술 후에 아주번트 형태로 보조항암 요법으로 같이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요게 효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수술 뒤에 한 이런 항암제 있죠. 수술 뒤에 방사선 치료와 함께 이런 항암제를 써주게 되면 그쵸 OFU나 류코브린, 옥살리플라틴 계열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면 변기를 낮춰주는 데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쵸. 이렇게 먼저 RT를 그쵸. 하고 수술을 해주거나 그쵸. 선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치료법. 그럼 미국에서는 스테이지 2 이상이면 이런 이제 프리옵 수술 전에 5, 6주 정도는 항암이랑 그 방사선 같이 해주고 그 다음 수술을 하면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징인데요. 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예우인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이지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그 림프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4 이렇게 나뉘는데, 3부터는 림프노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스테이지 3가 돼요. 그만큼 림프노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침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쵸? 1, 2를 또 나뉠 수가 있는 건데요. 보시면, 그쵸? 섬유코자보다는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쵸? 섬유코자까지. 그리고 머스큘럴 프로피아, 그러니까 근육증을 관통해서는 안 되는 정도까지는 T2라고 보고, 이걸 이제 스테이지 1. 그리고 이제 관통했다, 머스를 관통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T3이면서, 그러니까 투명 크기죠. 크기로 이제 T3라고 보고 스테이지 2. 자,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트랜스 에날 리젝션 할 때, 저 요거 할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죠? T2까지라고 했죠. T1, T2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을 얘기하는 거고, T2가 이제 그쪽 근육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다. 아까 그림에서 보셔도 그쵸? 근육층을 이렇게 탁 여기까지 돌려내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림프노드가 하나라도 침범하면은 바로 스테이지 3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존율도 굉장히 갑자기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격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심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이나 폐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못 하는데도 이런 직장암이나 대장암에서는 간이나 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존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수술을 하는 그쪽 적응증으로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전이 같은 경우는 근데 수술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한쪽 엽에 국한된 4개 이하일 경우에 병변 절제를 할수 있다. 그리고 폐전이일 경우에는 역시나 그쵸. 다른 장기 없이 폐전이가 있을 때, 다른 장기로는 안 돼요. 폐전이만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딱 봐도 간에 4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쵸. 어쨌든 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이고 변비식욕 부진, 그쵸? 아무래도 직장이 막아서 직장암이 커져서 막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간 종대까지, 그러니까 간 전이까지 있는 직장암 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내강을 폐쇄시키는 궤양성 종괴가 있었고 선암으로 판명이 되었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원래 간 전이가 한 엽에 4개 이하면 이제 할수 있는데. 수술의 의미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 일단은 불편한 점, 폐색에 대한 그쪽, 이걸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스텐트, 좀 완화 치료를 할수 있는 스텐트를 삽입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우인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주변에 림프절로 이제 퍼진 경우 자체, 그리고 림프절 수, 그리고 이제 또, 그쵸, 많이 뚫고 통과한 경우, 또 마찬가지로 예후가 안 좋겠죠. 그리고 분화된 조직 정도도 중요하고요. 다, 그쵸, 정맥 침범이라든지, 인접 장기에 위치했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우니까요, 그쵸. 그리고 인접 장기에 침범하게 되면은 또 전이됐을 가능성도 높고, 그쵸, 천공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천공이 되어 있으면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수술 전에 CEA 수치를 우리가 재보는데 이게 높을 경우에도 예우인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건 우리가 아닌 것도 기억을 해야 되죠. 발생 위치나 초기 크기, 그리고 연령,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CEA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의 효용 가치는 추적 검사를 할수 있고 재발 발견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수술 전에 CEA가 아까 높으면, 그쵸, 뭔가 좀 예후가 안 좋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테이지에 상관없이 재발률이 높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CEA가 감소했으면, 아, 잘 됐네, 잘 잘랐네. 근데 수술 뒤에 갑자기 증가했다? 그럼 뭔가 전이를 의미한다. 근데 뭐 전이가 있더라도 역으로 CEA가 정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후에 CA가 상승하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 얘기고 ALP라고 하는 간 표지랑 이제 같이 동시에 상승하면 아간 전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건 그냥 그쵸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장암 환자에서 CA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콜로렉탈로 제가 묶어서 이제 대장과 직장 쪽 같이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